잘 살아보자는 어떤 그런 캐치플레이어, 그런 미명 아래서 마약왕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그 인생을, 그 희노애락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이야기입니다. 범죄 영화지만 전형적인 범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모험담에 가까운 이야기고, 내부자들의 어떤 정치, 거학, 비리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 영화는 70년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집중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. 예. 글쎄요, 이두삼이라는 인물이 좀 가공된 인물이긴 하지만, 이두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암울했지만 그 시대를 또 관통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이웃들을 또 볼 수 있고요. 그런 점에서 좀 최대한 이렇게 좀 사실적이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조정석 씨는 5년 만에 이제 펄떡펄떡 뛰는 생선으로 성장돼 있더라고요. 네. 네. 어찌됐건 펄떡펄떡 뛴다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그쵸? 것 같아요. 네. 너무 이렇게 친숙하고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이고, 한간에는 이제 여 두나 남 정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요즘 이제 충무로를 가장 바쁜 배우로 그런 말이 있습니까? 네. 금방 생겼어요. 금방. 예. 그 정도로 정말 왕성하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죠. 예. 저한테 선배님은 그런 분이시고. 저는 솔직히 제가 가장 존경하고 동시대를 그만하고. 아니, 그 얘기 하려고요. 동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행복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런 얘기 할게요.